긴 들어있다. 박스 안쪽. 백 헤딩. 슛! 골! 손정경의 반지신이 동점골 나왔습니다. 원정골이에요. 이게 포기하지 않는 팀 기쁨의 힘이죠. 네. 수는 기포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슛! 들어갔어! 들어가 드렸어! 이게 손석용! 김태구 씨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손석용 선수나 윤민호 선수는 K3를 자, 가운데로 파고 들고 있는 나성은 다시 가운데로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 골 추가하는 김태구 씨! 자, 이번엔 윤민호 선수입니다. 와, 이거 몰아치는 게 윤민호 선수 발 맞았나요, 근데? 자,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석용 선수의 킥이 지금 박스 안쪽으로 향하는 과정이었고 윤민호 선수가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한 번 더 리플레이 자, 맞았어요, 자, 윤민호! 자, 지금 그대로 갑니다, 윤민호! 윤민호 잡아놨습니다, 윤민호! 하지만, 지금 윤민호 선수 김윤수가 받아낸 볼 슈팅 타임이 좀 늦었어요. 왼발 슛! 아! 손석영이 추가 골 2등입니다. 자, 손석영 선수 볼 수 있는 자신의 세 번째 골을 팀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맞춰서 뛰어 오른발 슛! 넘어갔어요! 김다수의 다시 손석영! 들어갔어! 손석영! 오늘 경기 역시 첫 번째 골을 터트립니다. 자, 야, 손석용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 그 전에 이제 전남에서 미스라고 봐야 되는 것이 그 전에 이제 체크가 안 됐던 것 거기서부터 결국 위기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아, 근데 손석용 선수는 대단한 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요. 역전 괜찮아요. 흘렸습니다. 계속 맞춰 주셨죠. 손석용의 첫 골.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김포의 첫 번째 골은 손석용이고요. 네. 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자, 김수범과 손석영이 합작을 해냈습니다. 빠른 공격, 빛가가 공격을. 자, 살려냅니까? 살려냅니까? 중앙 쪽 내줬고 슛! 손석영의 두 골째가 들어갑니다. 정소희 대항입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기포가 강하고요.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이상욱 선수의 킥으로부터 출발했던 공격이었습니다. 힘을 들이지 않았고요. 네. 야, 킥앤드러시. 지금도 윤민호 선수. 와, 지금 마무리는 손석영입니다. 긴 킥이 날아왔었고요. 역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기포가 계속해서. 네. 이거 잘 들어왔어요. 자, 수비 숫자는 적지 않은데 공격 숫자도 지금 3명, 4명. 자.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한번 쳤고 왼발 슛! 들어왔어요! 우와!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윤민호. 3대 0을 앞서가는 김포. 무섭습니다, 김포. 와, 이거는 물론 자, 받아냈어요. 손석용입니다. 한 번 쳤고 중앙 세 명이 에워쌉니다. 뺏기질 않았어요. 슛골!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선제골. 아, 다시 보시죠. 여기서 세 명이 에워쌌는데 이걸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윤민호 완전히 칩샷. 골망을 갈랐습니다. 지금은 조금 대전의 이제 중앙 수비 쪽에서 자, 박스 안쪽. 자, 좋은 지점, 좋은 지점. 완전 슛! 다시 달아납니다. 조향기입니다. 야, 조향기 앞선 슈팅은 0점 조절이었네요. 네. 완벽한 슈팅으로 김포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네. 앞서서 조금 무리한 위치에서 슈팅 나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손석용입니다. 손석용 직접 해결할 듯 왼발로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골! 자, 여기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요. 깔아주죠. 여기서 앞에서 제도하면서 윤민호 선수가 끌어냈습니다. 동점골입니다. 지금 윤민호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서 사실 빠져나갈 수도 있었던 조금 크로스였는데 윌리안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자, 손석용 빠르게 지금 전방으로 왔어. 손석용 왼쪽에 살렸어요. 왼쪽에 살렸어요. 왼쪽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성은 선취골 기록합니다. 나성은입니다. 나성은. 야, 이쯤 되면 손석용 선수는 대전 킬러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도움 헤트트릭, 이번 대전과의 경기 또 선제골을 돕고 나성은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석용의 도움, 나성은의 골, 그리고 나성은의 골은 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박스 오른쪽 윤태.
나갔습니다. 이 선수도 좀 부상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 걸렸어요. 자, 걸렸습니다. 대박 선충. 자 뒤로 걸렸어요. 무릎 빼주다.